자꾸 날 연구해 Einstein 거 아니고 왜 그렇게 까글지 사인코 사인코 데뷔 7년 차가 됐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많지요. 왜 계속 예쁜 애 옆에 예쁜 애일까? 왜 날이 갈수록 실력이 늘지? 왜 자꾸 다음 컴백이 기대되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의 연속이지만 답은 단 하나, 그냥 트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투둥이들. 나연, 사나, 지우씨 오늘 러브게임 초대석에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웰컴. 하나, 둘, 셋. 와이너미니,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역시 참리더 지우씨는 제가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를 안 해도 센스가 진짜 최고의 센스. 진짜. 아, 이제 개인 인사 우리 나연씨부터 카메라 보시고 우리 원스들한테 귀엽게 부탁드려요. 네, 안녕 원스. 나연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사나씨. 네, 원수들 안녕하세요. 사나입니다. 반가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오늘, 아홉 분과 함께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세 분과 오늘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얘기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좋아요. 아니, 평소에 세 분은 방송 합이 좀 잘 맞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오늘 살짝 좀 누굴 좀 챙겨줘야 되나요? 어떤가요? 저희 셋 다 말이 적은 멤버는 아닌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 누가 뭐 조금 뭐 사실 스포 요정이기도 해서 우리 나연 씨가 근데 네. 뭐 스포 할 거 다 해가지고 사실 이제 오늘 뭐 특별히 걱정할 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어떻게 세 분의 합은 그냥 믿고 가도 될까요? 네. 네. 예, 오늘 한번 믿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정규 앨범 아유 축하드립니다. 1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이거 계속 내리면서 아니 이게 이렇게 많나 곡이 아니 17곡을 녹음하려면 얼마나 걸렸어 시간은? 꽤 걸렸을 것 같아가지고 녹음은 진짜 옛날부터 했죠? 6월? 몇 개월 동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예 우리 나연 씨 작사하고 우리 지우 씨 뭐 작사 작곡하고 다 또 멤버들 참여된 곡들이 많아가지고 네, 의미 있었고요. 제일 또 축하드릴 일은 앨범 선 주문량이 70만 장을 넘었습니다. 우와! 네, 이거 소식 처음에 기사로 봤어요? 아니면 들었어요? 어땠어요? 60만 장 넘었을 때는 들었어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70만 장은 기사 보고 네. 좀 알았어요. 그때 딱 기사 보고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초동 70만 장. 뭔가 앨범을 많이 내는데도 낼 때마다 뭔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 좋았어요. 예, 나연 씨는 뭐가 제일 기뻤어요? 사실 예상 어느 정도 했습니까? 처음에 멤버들이 마음속으로는 초동 한 뭐 요 정도 예상은 하잖아요. 사실 그 좀 컴백 직전에 이제 좀 앨범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기쁘고 또 이제 정규 앨범인데 저희가 또 되게 오래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아 행복했어요. 네 원스 사랑해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스 사랑해요. 오늘 워밍업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세 분 몸풋이라고 네, 몸풋이라고 그래서 나연, 사나, 지효 씨가 직접 퀴즈를 내주면 되겠습니다. 나연 씨부터 시작할게요. 네. 트와이스를 맞춰봐. 한번 다시 할까요? 한번 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다시. 잠깐 텐션 올리고. 아니 생방인데 다시 하는 게 어딨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리더는 리더네. 텐션 올려서 네, 다시. 텐션 올려. 우리가 나중에 또 우리 자체 편집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우리 원수들이 다 하지. 그러니까 자, 어떻게 리더 말대로 텐션 한번 올려서.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부탁드려요. 트와이스를 맞춰봐. 아, 요거를 우리 원수 원하는 거. 아, 나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 지효 씨가 예. 네, 문제 나갑니다.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 사이언티스트라서 트와이스가 사랑을 연구하는 이것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과학자, 2번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오, 내가 널 걱정해. 오. 내꺼 하자인지 내 노래 잠깐 해줬는데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했어요.
이거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우리 리더? 네, 마음에 듭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이제 나연 씨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이고요. 정답자 세 분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직후 박소연의 러브게임 선곡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 트와이스의 사이언티스트 듣고 돌아올게요. Yeah. 왜 자꾸 날 연구해 Einstein 그 아니고 Love ain't no science to me No license 많이 상대고 고민할 수 마이너스 Don't try to pay Twice, 사이언티스트를 전해드렸고요. 정답은 1번 과학자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방송 끝난 뒤에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번에 이제 뭐 콘서트를 앞두고 포스터가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네. 사실 그 비하인드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촬영이 좀 진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아, 살짝 두근두근한데 아, 스포일적 약간 불안한데 어때요? 뭐 촬영은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피디님께서 예. 좀 원스와 트와이스 예, 중점을 맞춰서 좀 컨셉을 짜주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좀 녹아들게 저희가 연습도 하고 또 그런 거 생각하면서 포스터도 찍었던 것 같아요. 포스터 촬영하면서 좀 힘들었던 거 있었어요? 사실 좀 어려웠던 거? 추웠어. 맞아요. 야외에서 찍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 날씨가 조금 추웠어가지고 옷이 또 얇고 맞아요. 그래서 담요를 들고 이제 핫팩도 손에 들고 예, 추위가 좀 힘들었고요. 지우 씨는 가장 힘들었던 것도 제일 행복했던 거 뭐 있습니까? 일단 힘들었었던 거는 이때가 저희가 컴백 준비를 되게 조금 하드하게 하고 있을 때여서 네. 그때 또 이것까지 찍으려니까 그게 좀 컨디션적으로 힘들었었고 체력적으로 힘들죠. 네네. 그거 말고 행복했던 건 거기에 침대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너무 찰나의 약간 꿀 같은 휴식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편안하게 잘 수 있었어요. 네. 아, 그리고 대기실도 되게 카페처럼 이뻤어요. 네. 사진도 찍고. 그래서 행복하게 촬영했다니까 아유, 너무 네. 다행입니다. 예. 아, 콘서트 이야기는 또 뒤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9050님 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나연 언니 유닛곡에서 랩에 도전했는데 그쵸? 녹음 비하인드 궁금하다고 이게 이제 헬로 얘기하는 거죠. 네네. 아 여기 랩이 굉장히 신박했는데 어때 녹음 쉽게 갔습니까? 녹음 굉장히 어려웠고요. 제일 어려웠던 거 왜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그냥 막연하게 도전해 보고 싶었다고 예.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예. 꽤나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랩이 쉽지가 네. 않아. 그러니까 항상 이제 메인 보컬만 연습하다가 네. 그죠? 자꾸 노래하게 되고 예. 이 제 자신을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 아니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보컬을 할 때랑 어떻게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노래를 부를 때는 예. 저도 이제 가사를 좀 신경 써서 집중해서 감정을 이입해서 부르는 게 예. 어렵지만 그래도 익숙한데 예. 이 랩 가사에 제가 감정을 넣기가 그게 어려워요. 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멜로디를 얹어가지고 감정을 넣다가 네. 그렇죠. 이 멜로디를 빼니까 좀 더 힘든 거잖아요, 그게.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보다 한 100배는 더 있어야지 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네, 그래서 그냥 새로웠어가지고 네. 어려웠지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니, 지호 씨도 우리 이번에 맞아요. 폭풍 랩핑을 선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녹음 좀 금방 갔습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랩에 열정이 있는지 몰랐고 너무 재밌게 녹음했어요. 진짜 뭔가 이게 뭔가 부담이 없다고 해야 되나? 제가 랩이 담당이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아니고 이걸 되게 스페셜하게 보여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에이. 너무 재밌게 녹음했어요. 그래 이게 생각의 차이야. 이게 내려놓으면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또 지효 씨는 항상 모든 일에 열정이 있으니까 예, 그거 너무 이제 즐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예, 나연 씨. 네. 녹음은 어렵게 갔지만 네. 지금은 또 새롭게 지효 씨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내려놓고 네. 부담 없이 예스. 본인의 파트 카메라 보시고 우리 나중에 네. 원스들이 볼 거니까 카메라 보시고 헬로우의 랩 파트를 오케이. 한서진 씨 네. 부탁드려요. 끼리 끼리. 아 이게 바로
원래 랩을 이렇게 해요. 몰라요. 헬로 위 어 프롬 디스 시티. 야. 소 쿨 아지. 예 아임 리디. 야. 네. 어, 얼굴 빨개졌어. 너무 너무 귀여웠고 지우 씨는 어떻게 본인 파트 도전 한번 해보시려면 이 파트를 새롭게 도전해 보실래요? 아 그래도 오늘 또 산하랑 같이 나왔으니까 네. 같은 유닛인 저희의 노래를 한번. 아 산하도 그리고 네. 랩을 했어요. 산하 씨 맞아요. 그럼 본인 파트를 해서 한 소절 한 소절씩 계속 지금 보셨죠? 이렇게 이어가도록 네. 네. 부탁드립니다. Push and Pull이라는 곡인데 여러분 네. 기대해 주시고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5, 6 해드려요? 어떻게 어디 부르실 거예요? Push and Pull 제일 같이 부를까요? 가, 어, 같이 이렇게, 불러요. 여기 같이 부를까요? 지금 산하 씨는 뭐야 어디야? 지효 씨 해주세요. 네. 그래 지효 씨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I try to play it cool, gotta play it cool. 미는 것도 내가 해. Push and pull. 예.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 참여도 했지만 이 또 보컬들이 또 다른 파트에도 도전하고 굉장히 새롭게 만들어진 17곡이 들어간 어마어마한 앨범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이제 음악을 깔아드릴게요. Twice Fall in Love Again이라는 곡인데 이 곡을 특별히 제가 고른 이유는 우리 나연 씨가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자 이 저작권료가 이제 나연 씨 통장으로 들어가는 축하 축하. 네. 나연 씨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는지 뭐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네, Fall in Love Again은 일단 주제가 정해져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주제가 과거에 사랑했던 연인과 다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주제였는데 그거를 좀 중점으로 좀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어딥니까? 아, 내가 썼지만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 좋다, 잘 썼다. 저는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그 다현이 파트인가 쯔위 파트인가 마음에 든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아 그랬죠. 그죠?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사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개인적으로 그 지오 씨의 네. 브릿지를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파트를 제가 줬거든요. 네. 아 지오 씨가 찰떡같이 소화한 아이고, 했나 봐요. 최고의 멤버입니다.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려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트와이스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연, 사나, 지우씨 정말 사랑스러운 과학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4557님이 주셨는데요. 지우씨 음악방송 인터뷰에서 최애곡 에스프레소로 꽂고 한 소절 부르려고 했는데 가사를 잊어버렸잖아요. 러브게임에서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유 그때 갑자기 또 가사가 아니 이게 제가 그 금요일에 하는 음악방송이랑 네. 네. 늘 뭔가 이 생방에 항상 긴장을 하나 봐요.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네. 정은지 선배님 노래를 제가 네. 옆에 계셨는데 네. 가사를 또 생방에 딱 까먹은 거예요. 리허설 때는 잘해놓고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리허설 때 너무 잘해서 네. 그 저희랑 스태프분들이 너무 잘한다. 그래놓고 생방을 그래서 뭔가 더 어떻게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은데 가사를 그렇게 잊으면 더 황당한 거지. 정말 나연 씨 그때 그 상황에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아니 되게 웃겼어요. 제가 긴장했나 보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긴장했나 봐 진짜. 리허설 때 좀 덜 하시고 네. 생방 때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기회가 뭐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생방송입니다. 네 오늘 친절하게 가사도 써주셔가지고 그런 거 말하면 어떡해요. 아 그래요? 아 말하면 왜냐면 지효 씨랑 쓴 거예요. 또 잊어버릴까 봐. 내가 만약에 나연 이었으면 안 썼어. 근데 지효 씨니까 썼어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오늘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카메라 보시고 우리 원스들에게 예,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려요. 드립 드롭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건 너를 깨울 완벽한 내 포션.
어, 멋있다. 근데 이게 막 더 듣고 싶어지네. 아, 그래? 네, 이것만 들으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아, 아쉽습니다. 9012님이 사나가 막대가자데이에 미연에게 막대가자를 줬다면서요. 나연 지효도 사나에게 막대과자 받았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미연 씨하고 친하게 지내시죠? 네, 맞아요. 막대과자를 선물했는데 네. 나연 씨, 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 저 정말 몰랐고요. 여기 대본을 모니터하다가 알게 됐는데 세상에. 우리 본 적 있나요? 막대과자. 막대과자를, 아, 그럼 사나가 여기 멤버들한테는 안 돌렸네. 아니, 이때 네.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 그 막대과자 데이 전날에 네. 미연이랑 같이 있다가, 네. 이제 수다를 떨다가 이제 헤어지기로 했는데, 그때 그 다음날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졌죠. 아. 아하. 아하. 그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있었죠. 준비를 한 거지. 그렇구나. 저희 막대기도 못 받아가지고. 아유, 어떻게 길다란 거 아무것도 구경도 네. 못 했네요. 아, 드릴게요. 아, 지나가지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안 받아, 안 받아. 지금. 아니, 지효 씨는 세정 씨한테 커피 받고, 그죠? 맞아요. 어, 맞아. 아니, 세정 씨하고 그 찐친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저에게 너무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입니다. 예, 예전에 원인 그 활동할 때도 두 분이 세정 씨한테 뭐 커피를 뭐 인증해줬나? 아, 막 아, 그거는 저처럼. 나연 언니가 아니라 나영언니. 아, 나영언니. 나영언니. 맞아, 맞아. 나영이랑. 맞아, 네. 맞아. 아이. 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래. 아. 왜냐면 여기가 지금 같이 있으니까 아. 제가 헷갈렸네, 예전에. 아니, 제가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고받고 하면서 예,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세정 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레소나 사랑한다. 아! 아니 뭐야! 아니 저하고 얘기할 때는 너무 톤이 다르잖아. 아 너무하네. 자 이제 포뮬러 오브 트와이스라고 저희가 세 분의 매력을 탐구하는 시간을 준비해봤거든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와이스의 맏언니 나연 씨 매력부터 공개가 되는데요. 나연 씨는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공식 스포 요정이고 NNC의 장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I Can't Stop Me의 스포 장면과 또 보너스 컷으로 이행시도 준비해봤어요. 들어보세요. 그만해. 나 같은 여자는 연애하기 좋다. 아 진짜 어떻게 연애하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나 같은 여자는 어떤가요 나연 씨? 저는 나연입니다. 나연 씨, 나연 씨 어떻게 연애하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잘 모르겠네. 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오늘 갑자기 소현으로 이행시 가능합니까? 이게 아 이거 제가 어려워. 아까부터 생각을 하는데 소현이 어려운데 사실. 네, 너무 어려워.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멤버들 좀 도와. 아 전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이시잖아요. 일단 운을 띄워드릴게요. 소. 소 어렵네. 현 하는 거 없어요? 뭐 있어요? 아 이럴 때 리더가 힘들어. 갑자기 아, 리더를 다 쳐다보니까 센스가 되게 없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어렵네.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되게 부탁드리면 어렵죠. 아니 나연 씨의 스포는 스포 네. 요정인데 스포는 어떻게 전염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게 멤버들도 알게 모르게 갑자기 스포가 튀어나올 때 있더라고요. 네. 지효 씨도 그렇고 네. 사나 씨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이들은 본인들이 얘기하고 본인들이 수습을 해요. 네. 네 근데 그게 너무 티가 나요. 때로는 네. 안 하는 게 그냥 궁금증을 유발하면 끝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수습을 다 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자기 아 이게 스포구나.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이 24일부터 26일까지는 3일간 단독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라서 네. 사실은 여기에 이제 스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아니면 뭐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지금 사실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진 않지만 그렇죠. 네. 지금 준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좀 원스들한테 알려주세요.
저희가 아직 정말 초반이어가지고 준비 초반이라 네. 아직 정말 어떤 게 완성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네. 뭔가 원수도 저희도 좀 처음 해보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처음 보는 게 많을 것이다. 네. 이 공연을 꼭 봐야 되는 이유를 지효 씨. 네. 이것 때문에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번도 못 보여드렸던 무대들이 좀 많잖아요. 예. 그거를 직접 원수들 앞에 꼭 보여주는 게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렇네. 네. 한 2년 정도, 그렇죠? 네. 1년 넘게 여러분이 직관하지 못했던 안무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공연을 꼭 봐야 된다.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나 씨는 어때요? 저는 아무래도 네. 저희가 유닛곡이 나왔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그래서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대형 스포 아니야? 아니 근데 이번 앨범 나왔으면 사실 이번 앨범이 그렇죠? 위주가 돼야 되면 유닛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안 하면 우리 서운하지. 아니 뭐 지효가 헬로를 할 수도 있고. 아 그쵸. 아, 제가 푸시앰프를 할 수도 있어요. 나연 언니가 솔로 무대를 할 수도 있고. 아, 네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유닛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유닛은 어떻게 정하게 된 거예요? 본인들이? 아니면 어떻게 좀 기획이 나와 있었나요? 좋은 노래가 먼저 있어서 네. 그 노래를 픽한 멤버도 있고 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는 랩을 해보고 싶어서 랩을 그러니까 랩을 욕심이 있으면서 부끄러워한다니까요. 그래. 맞아 있었거든요. 욕심이 있었어. 아니 그래서 그 소원을 이뤄서 행복해요? 아, 네. 후련해요. 아, 후련해요. 네, 뭔가 숙제를 덜은 느낌? 네. 아니, 근데 콘서트가 또 라이브가 남아있으니까 사실 네.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나연 씨. 네. 자, 이번에는 트와이스의 공식 애교장인이자 킬링파티의 주인공 사나 씨의 매력을 준비해봤거든요. 치즈김밥과 샤샤샤 들어보세요. 어, 너무 예쁘게 듣는다. 치즈킴밥. 치즈킴밥.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자, 옛날 생각나죠? 네, 나네요. 샤샤샤 옛날 생각나고. 아니, 치즈김밥 요즘에는 발음하면 어떤지 2001년 버전 우리 원스 보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2021년 버전입니다. 치즈김밥? 아, 귀엽니다. 귀엽네요. 귀엽네요. 아니, 좋네요. 이제 계속해서 뭐 이제 한국에서 살고 또 연습하지만 이번에 뭐 앨범 17곡 녹음하면서 아, 조금 이런 거는 발음 조금 아직도 어렵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번에 사이언티스트 녹음하면서는 금방금방 잘 됐어요? 사실 한국어로 돼 있는 노래는 그래도 많이 녹음을 해봐서 예.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긴 했는데 이번에 영어로 하는 노래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 영어 발음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영어 발음 어려웠어요. 요즘에 뭐 한국말 새로 뭐 신조어나 이런 거 배운 거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사나 씨? 하, 뭐가 있었지? 요즘에는 다 뭐 이제 익숙해서 이제 저희도 신조어 잘 모르겠어요. 아, 큐티 섹시로 많은 분들이 사나 씨를 기억하잖아요. 네. 이번에 사이언티스트 활동하면서는 큐티 몇 퍼센트, 섹시 몇 퍼센트 섞어서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그럴게요. 어떻죠? 반반 하고 있어요, 반반? 그래도 데뷔 첫 때는 네. 더 어렵고 지금은 네. 20살 중반이기도 하니까 네. 섹시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아, 한 6대 4. 아니 지효 씨는 또 거꾸로 네? 막 양갈래 이번에 막 하고 막 핑크색 옷 입고 하니까 여긴 또 거꾸로 또 큐티, 지효 씨는 또 큐티가 더 올라갔더라고요. 아, 이제 귀여워지고 싶어가지고. 예, 네. 아,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잘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효 씨, 아, 네. 기둥 같은 참 리더입니다. 트와이스가 2016, 2017, 2018년 3년 연속 마마 시상식에서 올해의 노래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효 리더가 대상 소감 말하는 거 준비해봤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저희 무대 보면 되게 힘나고 너희 덕분에 에너지를 얻는다고 해주시는데
저희에겐 그런 힘을 얻는 원동력이 바로 팬 여러분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트와이스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노래들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들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들으니까 어때요? 그때는 사실 정신이 없어서 이거 지금 그쵸? 맞아요. 이거 뭔 정신으로 얘기했는지 그냥 그때는 그냥 막 맞아요. 나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지금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많은 생각을 나게 하는 그런 그래요? 그지 않아요? 저 두세 번 소름 돋았어요 방금.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래. 근데 잘했어요. 리더들이 이렇게 다 잘하진 않아요 수상관을. 근데 어떻게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가서 이날 잘한 거예요? 아니면 할 얘기가 더 많았는데 이거 잘 못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 가면은 많은 그 상을 받으셨던 네. 가수분들이나 뭐 다른 연예인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 되게 하울링이 심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거기 가면 이것도 감동도 감동인데 여기서 제가 말을 잘 해야 되잖아요. 네.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안 되지, 안 되지. 막 하울링이 계속 울리니까 네. 이게 에코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네.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 맞아. 그 울림이 계속 저쪽에 전파되는 게 들리니까 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 어쩔 때 모르겠다. 내가 무슨 말 내가 무슨 내가 말하는데 그게 또 들리니까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래.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는 게 수상 소감을 헤매는 이유가 그런 하울링 때문에 헤매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또 옆에 멤버는 알아들었는데 저 끝에 있는 멤버는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또 시상식 갈 거잖아요. 예. 시상식 이번에 또 가면 또 아마 또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그죠? 새로운 느낌일 거예요. 빨리 팬분들이 있는 시상식을 가고 싶어요. 그치. 아니 여기 두 분 이제 계시니까 우리 참 리더 사실은 똑같이 고생한다고 하지만 리더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쵸. 예, 언제나 우리 칭찬 한마디. 아 나는 진짜 지호가 이럴 때 진짜 진짜 짱이다. 참 리더다. 예로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 활동하면서 생각났던 거 있으면 더 좋고요. 뭔가 최근이 아니죠. 그냥 평소에 회사랑 얘기를 해야 될 때나 네. 뭔가를 정리하고 저희끼리 의견을 모아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때 네. 지효도 머리 아플 텐데 멤버들 의견을 다 들어주고 그걸 네. 정리를 해서 이제 회사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이제까지 계속 있었어서 네. 그럴 때 보면은 참 친구인데 네. 대단하다라는 그쵸.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그래, 같아요. 그리고 멤버가 한 5명이어도 괜찮겠지만 여기는 9명 나머지 8명이 원하는 걸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난 진짜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나연 씨는 어때요? 사실 이게 맏언니가 도와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때 같이. 네. 지효가 뭔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약간 불편할 법한 그런 얘기들이나 그런 자리에서 뭐 얘기할 때 네. 멤버들이 다 조금 꺼려하거나 어려워할 때 좀 네. 나서서 해주는 게 되게 네. 고맙고 좀 든든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지우씨 나는 이제 몇 년 동안 그 작업을 했잖아요. 리더로서 해야 되니까 한 건데 팁이 있으면 좀 알려줘요. 왜냐면 우리도 여기 위에 뭐 많은 이제 어른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대표가 있고 그쵸. SBS도 이제 그분들한테 내 의사를 말하고 싶은데 나도 그걸 잘 전달을 못하겠어. 이제 그럴 때 혹시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잘 되더라. 뭐 팁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멤버들이 워낙 귀여운 이미지가 네. 되게 밝고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네. 조금은 어리게 보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조사를 했고 약간 이런 거를 조금 어필해요 그런 건.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제가 말이 자신감 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은 실제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그렇지. 뭐 이런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늘 숙제거든요, 그런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지훈님, 세정님 덕분에 작곡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는데 다음에 써보고 싶은 장르 있을까요? 김아연님이 주셨습니다. 여기 이거 작사는. 리얼 리우라는 곡도 작사했고 우리 지효 씨가 그죠? 맞아요. 예. 자작곡도 있고 선인장. 맞아요. 예. 혹시 뭐 해보고 싶은 장르 있어요?
해보고 싶은 장르 저는 저희 이번 수록곡 중에 에스프레소라는 아까 말했던 그 곡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느낌의 곡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아 다시 한번 써보고 싶다. 네. 뭐 나중에 지효 씨 쓰면 아니 처음에 참 지효 씨 곡 썼을 때 선인장도 그렇고 리얼류도 그렇고 두 분의 반응은 어땠어요? 딱 듣고? 아니 너무 지효 느낌으로 잘 쓴 것 같아서 저는 좋았는데 네. 사실 저희가 앨범을 내기 전에 수록곡 리스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다른 곡이 또 지효가 작곡을 한 곡이 있었는데 네. 좀 트와이스스럽고 밝은 네. 그런 노래는 저는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안 들어간 게 너무 아쉬웠어요. 아 근데 그게 빠졌구나. 아 나연 씨는 곡 듣고 어떤 얘기 해줬어요? 저는 그 곡보다 이 곡이 좋다고. 어? 맞아 맞아 맞아요. 아 그러면 나연 씨의 느낌이 채택이 됐고 아. 그 선인장이 뭔가 되게 좀 슬퍼 이거. 네, 요즘 저희가 하는 그런 많이 부르는 그런 예. 앨범에 수록된 노래보다 예. 뭔가 옛날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저희가 많이 불렀었던 뭔가 저는 선인장이 되게 저희 느낌이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좀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선인장은 광고 뒤에 저희가 끝곡으로 준비했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이 곡입니다 여러분. 지효 자작곡입니다. 우리 지효씨 통장에 또 저작권료가 들어갑니다. 축하 축하. 트와이스 이번 앨범의 선인장이란 곡인데요. 많은 분들이 다시 식물 키울 생각이 있는가 이거 궁금해하시거든요. 아, 제가 총 세 친구를 더 데리고 왔는데 세 친구요? 네, 하나는 세정이 어머니가 주신 예. 다육이가 있고 네네. 두 개는 저희 엄마 아버지가 그 조금 큰 행운목을 예. 선물해 주셨고 하나는 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아무튼 그렇게 주셨는데 좀 키우기 쉬운 것들로 주셔서 이번에는 잘 키워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자연이라니요. 잘 키워야지요. 예. 아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나연 씨 오늘 네. 어땠습니까? 못한 얘기 있어요? 아 오늘 되게 오랜만에 라디오 나와가지고 좀 긴장도 했는데 또 재밌는 추억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사나 씨 오늘 어땠어요? 오늘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아 꼭 오세요. 네. 우리 내년에 꼭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효 씨 앞으로의 계획 좀 알려주세요. 네 앞으로 올해는 저희가 콘서트 한국 콘서트를 시작으로 이제 투어의 계획도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트와이스 사이언티스트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원스 따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네 귀엽게 부탁드려요. 둘 셋 원스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 에러 에러.